연근 요리 2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겨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연근을 약간 도톰한 크기로 썰어. 그 정도. 끝머리 조금 남겨 다져주세요. 곱게 다져 고기 완자에 넣을 거예요. 닭고기는 가슴살 3회, 다리살 1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생강 1작은술. 일본 요리에 생강이 자주 쓰여요. 계란 하나, 그리고 빵가루를 3큰술 정도 넣었어요. 설탕, 간장 각각 2작은술, 2작은술 넣고 이제 숯을 들어가겠습니다. 잘 주물러주고 거기에 다져놓은 연근도 추가해서 잘 버무려 주세요. 랩을 깔고 씻어둔 연근은 물기를 닦아주고 이제 밀가루를 뿌려 고기 완자를 만들어요. 연근이 커서 고기 완자도 큼직하게 되네요. 고기 완자 위에 연근 얹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거의 크기가 함박스테이크 크기 정도네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죠? 윗면에도 밀가루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고기 완자를 넣어 한 면에 준 약불에 3, 4분 정도 천천히 골고루 비춰주시고 다시 뒤집어서 또 3, 4분 정도 비춰줍니다. 반대쪽 면이 익을 사이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어요. 데리야끼 소스는 물, 요리술, 미림, 간장 각각 2큰술에 그리고 설탕이 2작은술 프라이팬에 여분의 기름을 닦고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어서 뒤집어가며 골고루 졸여주면 연근 고기 완자 완성입니다. 데리야끼의 달짠 양념에 아삭아삭 연근의 씹히는 맛까지 밥을 부르는 맛 든든한 향기 일본 가정식의 일소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